현재 이곳은 수옥폭포입니다. 조령산 자락에 있습니다. 거대한 폭포가 위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수옥폭포인데요. 상부부터 쭉 훑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옥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육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 완전 동굴이에요, 동굴. 한 3-4m 정도 되는데 쫙 누가 칼로 그린 듯이 이렇게 절단이 이렇게 폭포가 앞으로 떨어집니다. 오늘은 수옥 폭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의 이쪽 하늘재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늘재에서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소조령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곳을 지나고 나면은 거의 한 2km 정도만 있으면 오늘 목적지 수옥폭포까지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되어 있네요. 수옥폭포 되어 있고 수옥정 관광지 수옥폭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네요.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보시면 도로변에 수옥폭포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이제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옥폭포 주차장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계산군 관광 안내도가 나오고요. 왼쪽에 보면은 수옥폭포가 나옵니다. 3단행으로 되어 있고 이곳에서 이제 가볼 만한 곳이 많이 있죠. 화장실도 큼직하고 잘 되어 있네요. 폭포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있나 봅니다. 이게 정제가 있는데 이것이 수옥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차장이 아주 넓습니다. 여기 화장실이 깨끗하고요. 여기 보면은 수옥폭포 가는 길이라고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옥폭포 가는 길을 따라서 쭉 오니까 이제 여기 다리가 하나 놓고요 계곡이 나오네요. 수옥폭포는 여기서 440m 정도 되어 있고 높이는 20m에 3단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는 길은 이렇게 수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는 야영과 취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걸 건너가야 됩니다. 물고기는 있네. 그래도 물이 너무 탁하네. 독정이라는 정자는 바로 여기 왼쪽에 있습니다. 폭포가 저 앞에 있고 정자는 여기 있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수옥정 정자 이렇게 수옥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육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폭포에 도착을 했는데 전부 여기가 바위예요. 우리 이제 물이 내려오고 바위고요. 저쪽에 이제 건너가서 사람들이 사진을 막 찍고 있네요. 여기에 넓은 호수처럼 되어 있어. 건너편에 사람들이 많아요. 현재 이곳은 수옥폭포입니다. 조령산 자락에 있습니다. 거대한 폭포가 위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높이 한 20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쭉 떨어져가지고 중간에 크랙이 있는데 저 벽을 뚫고 다시 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선녀탕 같은 곳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호가 있습니다. 물은 그런데 깨끗하지 않고 이렇게 쭉 해서 저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이곳이 수호폭포입니다. 제가 이제 바로 폭포 앞에 왔어요.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은 짧아요. 그런데 높이가 한 20m 정도 되고, 이 폭포가 돌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여기 큰 소를 만들어서 누가 만들어 놓은 거죠. 물이 굉장히 찹니다. 여기 이 수호폭포인데요, 높이가 한 20m 정도 됩니다. 거대한 바위가 감싸고 있어요. 3단행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밑에 떨어질 때 이것이 이제 3단이니까 3단행이라고 그런 거. 쭉 이렇게 타고 내려와 가지고 저 아래로 내려갑니다. 저 아래 폭포를 이루는 백인데요, 여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위로 바위에 글자들을 엄청 새겨 놨습니다. 가운데에 크랙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 위에 20m 높이에서 폭포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쭉 떨어져 가지고 아래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3단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내려갑니다. 폭포가 주변의 바위가 엄청 멋있어요. 여기 수호폭포인데요, 상부부터 쭉 훑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풍력탄 같은 큰 원방한 바위가 만들어졌어요. 인위적으로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흘러 내려와서 여기 큰 단소로가 생겼어. 그렇게 해서 저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 수호폭포의 주변에 암벽을 한번 보세요.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폭포는 떨어지는데 저 사이 크랙 사이로 해서 폭포가 이제 저 위로 떨어지는데요, 저기도 보면은 글자를 많이 적어놨어.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에 선대탕처럼 돼 있어.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살짝 넘어서 큰 용서를 이루어 가지고 내려갑니다. 저 밑으로 위로 올라왔는데 바위 한번 보세요. 바위 트랙이 엄청나게 있어요. 폭포는 요 앞으로 떨어지고 올라왔는데, 오, 폭포 한 바위야. 엄청나. 사이 바위가 사이에 완전 동굴 같아. 원형으로 돼 있어. 여기에도 보면은 글을 엄청나게 많이 적어놨어요. 빼곡히 적어놨어. 근데 막 크랙이 같다 보니까 잘 보이질 않아. 바위가 머리 위에 있어요. 이렇게 폭포는 저기 있고. 이정아, 여기 와요. 여기 보시면은 바위 글자 한번 봐요. 폭포는 저 위에서 떨어지는데 여기 올라가서 누가 글을 찍은 것 같아요. 안에 완전 동굴이에요. 동굴 한 3-4m 정도 되는데 쫙 누가 칼로 그린 듯이 이렇게 절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왼쪽에 수옥정이 있고요. 저 뒤쪽에 수옥 폭포가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은 그렇게 막지는 않고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